최근 쓰레기산을 비롯해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대도시 한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집안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엉망이 된 황당한 일인데요. 양심을 버린 현장,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가정집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때가 타고 부서지거나 찢긴 생활 쓰레기가 뒤죽박죽 섞여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직장일로 2년간 집을 비운 집주인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하러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정말 황당한 거죠. 그때 이제 업자들 세 사람하고 제하고 4명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쓰레기를 뭐 정리를 해야 뭐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다 돌아가 버렸고, 그죠. 지난 2년 동안 버려진 쓰레기는 이제 어른키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입니다. 김 씨는 집 주변에 원룸과 빌라가 밀집한 점을 의심해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행정기관과 경찰은 서로 권한이 없다며 떠넘기고 있고 주변 CCTV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위반자를 확인해갖고 위반자하고 인정을 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과태료 적어놨었고 다르게 조치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양심 없는 이웃을 찾기 위해 집주인은 쓰레기 하나하나를 뒤져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